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글로벌 빅파마 도약으로 바이오시밀러에 이어서 신약까지 미국의 도전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8만 2,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이 독립기념일로 전일도 좀 오전장에 빨리 마쳤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먼저 살펴봐 드리면, 수급상에서 이제 5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좀 매수를 해줬어요. 선물 쪽에서 무려 1조 7천억대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소에서 3천억대. 자, 기관들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늘 거래소 쪽에서 1조 넘게 일단 매수를 해줬습니다. 연기금이 좀 매수해줬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은 금융투자 제외하고는 매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에서 1조 4천억대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수급은 집중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계속 이제 거래가 되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쪽에 거래 대금이 3조 6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에 1조 7천억, 요두개 합하면 거의 5조가 넘거든요. HLB가 이제 뭐한 1조 가까이 거래가 되었고, HLB 제약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이제 어떤 특정 종목에 지금 매기가 되면서, 종목으로 보면 이렇게 확산은 안 되고, 그 거래되는 종목들만 순환만 계속 좀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소외되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 지수하고 전혀 무관한 어떤 흐름들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여 개 정도 많은. 그래서 코스피는 1% 상승하면서 2824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6%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로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이제 올려놓는 모습을 이제 이번에 또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하고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 넘게 거래량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한 4%까지 밀렸다가 삼성전자하고 조금 이제 다른 흐름으로 좀 움직였고요.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DYYC,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향도 있었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이쪽 이제 AI 관련되는 반도체 뭐 후공정, 전공정, 소재 장비, 이쪽 회사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1조 원 정도의 ESS 관련되는 부분으로 어제에서 오늘도 좀 상승. 나머지 섹터는 이제 큰 흐름은 없었어요. 많이 빠지지 않고 그냥 테슬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강보합권 정도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쪽이 끌면서 ABL바이오가 급등 흐름을 거의 2만원권에서 3만원 부근까지 지금 한 3주 만에 들어올렸고, 그 다음에 보르노이가 계속 이제 상승 흐름 6만원권까지 이제 올라오고요.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이런 쪽도 계속 강함을 유지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21 이평선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3일 연속으로 이제 첫 번째 거래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이, 자, 7월 달도 6월 달, 5월 달 같이 안 돼야 된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또 수급이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가 또안 돼, 안 들어오고, 2분기에 가장 많이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했던 거는 국민연금이거든요. 2천억대 넘게 이제 매수를 했고, 오늘도 이제 수급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연기금에서 이제 한 27억 정도 매수를 했죠.
27억 정도 매수를 하고 투신에서 4일 연속 보험에서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기관 쪽 중심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기타 법인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내역을 보게 되면 오늘 한 2만 주 정도 신청했는데 17,000주 정도 들어오면서 21평선 그래서 이제 밑꼬리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기관 매수세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급 그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 쪽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을 기관하고 자사주가 좀 받는 형태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시티 쪽에서 매도, 신한도 여전히 매도, 공매도 쪽, 뭐 그런 가운데 일단 21평을 지키고 있다. 어제 좀 빼뜨렸던 부분들을 21선 2평선 가격이 18만 2,400원이거든요. 18만 2,900원대. 시간에는 100원 올려서 18만 3,000원. 그래서 18만 중반 정도를 유지하면서 요이 19만원권에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을 이 시도가 거의 지금 7번, 8번째인데요. 이게 넘어가야 1월 달에 이제 그 윗꼬리 엄봉이 나왔던 요 20만원대 요게 넘어가야 이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의 2년 반 이상 했던 부분에서 탈피로 해서 이제 저 중장기적으로 이제 25만원, 30만원 요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내년도에 진펜트라였던 성장 드라이브가 이제 뭐 매출액이나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줄 부분이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 박스권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넘어가서 이제 이 구간들을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수급이 아직 이제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 근데 펀더멘탈은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2분기 이후에는 이제 뭐 PPI라든지 이런 이제 수익성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이제 진펜트라와 추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확장과 내년도에는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이제 상공장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때가 이제 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이제 보통 이제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빅파마는 뭐고 이제 바이오텍은 뭐냐? 예. 빅파마는 말 그대로 이제 제약사 중심의 이제 큰 회사를 이제 빅파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존슨앤존슨이나 뭐 하이자나 이런 회사들. 근데 이제 암젠이나 이 제넨텍 같이 이제 바이오텍에서 시작해서 빅파마로 예, 넘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중심으로 하는 회사는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하죠. 생명과학 중심으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형태로 해서 이제 바이오 신약 형태로 가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약사가 제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케미칼도 하고 이제 신약 개발도 하고 헬스케어도 하고 다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의 도전을 2030년도까지 이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경쟁이 격화된 지점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요것은 이제 캐시카우. 현금을 이제 만들어내는 캐시카우고 신성장 동력원은 이제 신약의 비중을 계속 이제 늘어나가는 어떤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금석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직판의 진펜트라죠. 진펜트라가 작년에 10월 달에 신약으로 FDA 허가를 받았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로 이제 출시가 되어서 작년 4분기 점유율이 74%, 그 다음에 이제 뭐 램시마 SC는 3천억대, 기존의 램시마는 1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램시마의 이제 유럽의 어떤 성공을 진펜트라가 직판으로 성공하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내년 내후년도에는 뭐 많게는 회사에서는 3조 5조 때까지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1조의 블록버스터를 셀트리온이 안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이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는 반영한 구간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졸레 바이오 시밀러 옴니클로 그다음에 이제 뭐 악템나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아이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이덴젤트 그다음에 스텔라라 관련되는 스테키마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품목구가를 해서 이제 매출에 가세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성장원들이 또한 번의 이제 큰돈 점프를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삼공장도 기존에 이제
1공장이 5만 리터였다가 이제 증설을 해서 이제 10만 리터를 2019년도에 만들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준공한 9만 리터 하면 이제 19만 리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공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업 생산하면 25만 리터의 이제 캐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2개 제품군으로 연매출 12조, 지금 한 2, 3조 정도 되니까 몇 년 이내에 한 4배 정도의 증가를 하겠다. 이런 캐파 증설과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그다음 바이오신약까지 이제 가세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회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영하는 시점이 오면 25만원, 30만원대 흐름들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보면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